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5일 여러분들과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드디어 대량의 거래 대금과 함께 강한 저점, 저항 구간 형성에 주었던 전 저점인 이 만원대 위로 확실하게 올라와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이 대한전선 추세 변곡 주고 대세 상승기 접어드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이 호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전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한 대응 방법과 지금 이 재료에 대한 분석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 지루한 하락 구간 끝내고 저점 확인하고 저점 찍은 뒤에 본격적으로 추세 변곡이 왔고 대세 상승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만 보셨을 때도 현재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재료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달해갈 이 AI 산업이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과 전력 소비 관련해서 호재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신규 매출처가 기존에 있었던 시장 파일을 나누어 먹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이 대한전선이 주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 상승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대한전선에 대해서 2월 26일부터 제가 이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저점에서 저점 확인한 이후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가 이 2월 말부터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목표가를 1차적으로 13,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목표가 도달시 50% 물량만 매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 14,000원 1차 목표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50%는 아직까지 홀딩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13,000원이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전 저점, 여기 의미 있는 강한 지지를 받았던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을 이탈한 이후 주가가 반등할 때는 저항 구간으로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강한 지지 구간이었던 13,000원대 구간에서 우선은 일부 물량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계속해서 이 대세 상승 이어가는 부분에 대한 대응 도와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주가가 눌렸을 때 이 11,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0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오늘 저희가 매도했던 이 50% 물량에 대해서도 이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추가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지금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한전선에 대한 대응 모두 도와드릴 거고요.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대한전선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대한전선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터질 중요 핵심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던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이 수급에 대한 부분과 재료를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한전선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이 재료와 수급 대응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 이 13,000원 부담스러운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익 낼 종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종목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제가 챙겨드릴 겁니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4월 5일 제가 장전 8시 54분에 265분에게 모두 알려드렸고요. 중앙에너비스와 HB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중앙에너비스와 HB테크놀로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굳건하게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B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도 장중에 HB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9시부터는 8시 반부터는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 제가 시가매수 단타 종목 알려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전부 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중앙에너비스는 지금도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내일 갭상승까지 노려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전혀 어려울 게 없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올해 들어서 최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 IPO 2조대 대형,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13,000%에 달하는 유보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보율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반등 이후 눌림 구간에서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기 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수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이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